그래서 왜 A급 관심 병사였느냐? 8월인가 7월경에 임병장 사건이 터집니다. 임병장이 탄약관리병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탄약관리병이었어요. 군대 특이 뭐냐면은 탄약관리병이 그 정도의 큰 사고를 치면은 모든 전국에 있는 탄약관리병들이 다 문제가 있는 애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 A급 관심병사로 올라가게 됩니다. 휴가를 갈 때마다 중대장 개인 면담을 받아야 돼요. 얘가 나가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. 근데 나는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심지어 어제 중대장님이랑 같이 부대 돌아다니면서 잡추었어. 잣. 그 막 8월 9월 이때 잣이 이제 떨어져. 잡추러 다니고 그러다가 다음날 대대장이랑 면담할 때쯤 되면은 저는 이제 곧 탈영할 새끼가 돼버려요. 막 그냥 면담이 지지게 많아져. 나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개인정비 시간에 불러요. 쉽게는 개인정비 시간에 불러갖고 면담을 해. 한 시간 동안 나한테 계속 면담해. 근데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 없니?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너가 괴롭힙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. 나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.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저기라니까. 그러다가 맞선님이랑 언제 화해를 하냐면은 제 3개월 선임들이 전역할 때쯤에 전역할 때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. 갑자기 나를 불러. 야 오병민 살짝 취기 오른 상태로 너 왜 나한테는 말 안 놓냐? 막 이렇게 된 거야. 나도 그때 약간 좀 취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기분 좋은 상태였고 그때 약간 귀여워서 얘기하다가 아 너 같으면 놓겠습니까? 아 왜? 아 나도 놔줘 막 이러면서 이제 아 꺼져 꺼주십쇼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살짝 풀리고 나중 갔을 때 되게 귀여웠었어 뭔가. 네, 사실 별거 아닌데 그때 좀 오래 갔지. 와 위에 포도가 달려있어요. 따먹자고? 3m에도 못 따먹겠는데. 지금 여기부터는 포도가 시벨 9110 이라는 포도인데 갑자기 욕질이야. 시벨 9110? 기분 나쁜데? 무조건 있어요. 아 칠곡에서 대구는 시내버스 깜짝이야. 아니 이거 뭐예요? 음료수. 음료수? 네. 나 음료수 많은데. 아 그래서 좀 가지세요. 가야 될 곳이 아 감사합니다. 오킹님 구경 간다고 10km 걸어갔는데 길이 엇갈려가지고. 10km 걸어왔다고? 얼마 안 걸었네. 네. 빨리 핸드폰 줘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힘내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죄송한데 핸드폰 좀 주세요. 사진 찍게요. 하나 둘 셋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부르시는데. 감사합니다. 가볼게요. 그 이렇게 마주 보면서 오시는 분들은 나 트수요 하면서 이렇게 와요. 찍 웃으면서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줘. 내 얼굴이 나오고 있어. 트수 특 일단 웃음. 찾았다 요놈. 왜 닌자가 있냐 여기. 얘네 왜? 닌자의 도시 김천이야? 누구세요? 트수요. 아니 호다닥. 죽어 그냥 뛰어. 여기 닌자 도시 맞네. 방금 버스 뒤에 숨어서 살짝 봤죠? 빨리 나 걷고 있을 테니까 빨리 다시 와요. 사진 찍어야 되니까. 버스 출발해서 숨을 데 없다 이제. 더 뛰고 있어. 더 뒤로 뛰고 있어. 혹시 나올까 봐. 네 맞는데요. 보다가 아, 지나가신지 모르고 있다가. 아 그래요? 웃는 건 알겠었는데. 그래요? 아 김천에 소문 다 났다는데? 그럼 빨리 핸드폰 줘요. 아 근데 이제 여기 핸드폰 없는 학교라서. 핸드폰 없는 학교라고? 교장 쌤이. 아 교장 쌤이? 아 사진 찍어야 되는데. 지금 저기 숨어 있는 여자 보이시죠? 저기 서 있는 그거 사람. 보고 왔어요. 아 그래요? 저분 저기 나 천천히 걷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오라고. 저기 얘기해서 데려오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친구분? 네. 친구 트위치 안 보세요? 네, 안 해요. 아, 해달라고 해주세요. 뭐 하래? 너 하래. 네. 사진 찍어봐야 돼. 감사합니다. 이거 잘 먹을게요. 빨리 여기 인사해주세요. 채팅으로 한다고요? 아, 부끄러워요? 아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핸드폰 다음에 꼭 갖고 와요. 아, 다음에 올 일 없어, 이렇게. 왜요?
아 버스 타야 돼요? 아니 어차피 여기 왔었어야 되네. 설마 했어 이제 아 보고 있던 게 아니라? 보고 있던 게 아니라 아 약간 섭섭한데? 버스에 나 갑자기 딱 옆에 딱 봤는데 셀카 보더니 버스 익숙한 사람이? 부족한 사람이? 익숙한 사람이? 아 익숙한 사람이? 왜 이렇게 호다닥 뛰어갔어요? 진짜 걸을 때 호다닥 소리가 나시네요. 알고 계시죠? 몰랐어요. 혹시 호시세요? 혹시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? 19살이라고? 친구도? 네. 에 거짓말. 아 진짜예요. 에 친구 아니죠? 아 진짜예요. 언니? 아 진짜라니까요. 그것도 심지어... 아 뭔 언니야 이 새끼야. 큰 언니? 아니에요. 야. 잠깐만 고3이에요? 네. 수능은? 수능 안 쳐요. 아 친구는요? 저 가서 잘 건데요. 아 그니까 원래 수능 그 가까워지면은 네. 잠이 잘 와요. 뭐래요? 김천 수액이래요. 쓰레기요? 스웩 스웩. 아 어 예. 스웨그 스웩. 오케이. 어, 김천 스웩. 오케이. 아, 감사합니다. 파이팅 하세요. 아는 척 해줘서 고마워요. 그 오줌 참느라고 정류장에 계속 있었어요. 그 고비가 있잖아. 뭔지 알죠?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밀물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제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짐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뭐 보조 배터리랑 핸드폰이랑 이것저것 그걸 계속 차요. 이게 인간 될 때 쓰는 건데 사진 찍을 때 아 뭐야 아니 겁나 큰데 누가 사진을 이걸로 찍어. 아이씨 이거 인간 될 때 쓰는 거 빨리 같이 이걸 찍어요. 하나 둘 셋. 어 뭐야? 어 아무튼 감사합니다. 진짜요? 근데 방송 좀 1분만 하고 있어주면 안 돼요? 저요? 네. 아 숨으라고요? 아 제가 숨기에는 너무 빨리 나오셨는데. 뭘 튀어 이씨. 아 감사합니다. 다라다라따 다라다라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치킨 먹을게요. 배달 불가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핸드폰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이거 잘 쓸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사장님, 그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혹시? 제일 맛있는 거요? 네. 돈가스요? 돈가스? 네. 그럼 돈가스 곱빼기가 제일 비싼데요? 11,000원? 돈가스 곱빼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핸드폰 좀 주세요. 하나 둘 셋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베스킨라빈스의 연락을 어 벌써 나왔나요? 사장님 너무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인천에서 인천 사시는 분 아니에요? 아, 저 수원에서. 수원에서요? 네. 걸어서 왔습니다.
아, 중간에 차는 좀 탔는데 힘들 때만 차 탔습니다. 차에 뭐야? 내 키야 너. 없을 겁니다. 안 가봤지만 백종원 씨가 여기로 와야 돼요. 네. 아, 서울 사람들이 알아주네. 이상한. 아, 가끔 와요? 아, 어쩐지. 개인 방송, 네. 막 6시 내고 이런 건 아니고, 네. 계산 부탁드립니다. 주제요? 원래는 이제 게임을 했는데 요즘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자아 실현 방송, 자아 찾기 그런 거. 돌아다니는 깨우치기. 네, 깨우치기 그렇죠. 저 이름이요? 저 오병민이. 아니 뭐 있잖아요. 아, 방송 프로그램. 오킹. 네, 오킹으로 검색하시면. 오킹. 네. 한 4,50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. 잘 먹었습니다. 아, 네, 잘 먹었습니다. 여기 다 온대요, 친구들이. 2,500명. 아, 아니야, 4,500명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거짓말 친 거 걸릴 뻔했나? 안티프라민, 관절염 치료제, 인공 눈물, 후족 시간. 오킹님께. 너무 와 엄청 빼곡 돈 아니야. 아이씨 오킹님께 여자 목소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하지 말래. 아 알았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늘까지의 기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출발하는 날 이거 제가 어차피 끝나고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거짓말 치는 거 없이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화면이 이게 아무리 이게 그 해상 이거 뭐야 밝기를 낮춰도 이게 보이네? 잘 보이네? 보여드릴게요. 수요일 날 237만 2,600원, 둘째 날 202만 6,600원, 금요일 날이죠. 셋째 날 202만 8,200원,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어제죠. 147만 6,500원, 오늘 현재까지 114만 9,500원. 요렇게 지금 현재까지 905만원. 아 905만원. 방송은 여기까지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빠이. 감사합니다.